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도 느끼고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도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바로 뇌에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뇌 호르몬들 궁금하시죠? 오늘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도움이 되신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사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원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해지고, 재밌는 걸 봐도 행복해지고, 또 좋은 사람과 만나도 행복해지고, 그걸 하긴 하지만, 그러한 그 행동에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인 뇌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호르몬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 호르몬 중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바로 네 가지의 행복 호르몬이 있습니다. 꽤 많죠?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만들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나갈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호르몬이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시죠? 엔돌핀입니다. 예. 엔돌핀은 당연히 행복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아시죠? 예, 세로토닌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아실 겁니다. 도파민도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예. 다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옥시토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종류가 조금씩 다른 행복입니다. 자, 어떤 행복이냐면요. 이런 거 있죠. 일단은 막 재밌는 걸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막 깔깔대고 웃는 얘기를 하고 재밌고 막 즐거우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행복이죠.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 나오는 게 엔돌핀이기 때문에 또 많이 웃으면 나오고 또 엔돌핀이 또 분비가 되면 또 즐거워지고. 그래서 엔돌핀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호르몬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로토닌은 어떤 행복이냐? 조금은 엔돌핀이랑은 좀 다른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 있죠? 평안한 마음이 드는 행복. 평화로운 행복. 꽉 즐겁고만 웃긴 것만이 아니더라도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도파민은 이겁니다. 도파민도 이런 행복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만족감이 오죠. 그리고 막 성취감 이런 것들이 막올 때, 예, 그럴 때또 그때 느끼는 게 바로 도파민 때문에 그런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정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또 굉장한 행복이죠. 즐거움과 평화만 못지않게 그런 만족감도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옥시토신 어떤 기분을 주게 하느냐? 인간관계에서의 그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가족 또는 부부 간에 또는 자녀와 부모님 간에 어떤 그 친근한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거는 옥시토신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한 행복이죠. 이렇게 다양한 행복들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각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네 가지 행복 호르몬, 바로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그 다음에 옥시토신. 이네 가지가 잘 나오면 우리는, 그렇죠,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또 평화로우면서도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또이 친밀감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네 가지 호르몬, 행복 호르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네 가지의 종류가 사실 뭐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딱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같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 호르몬 하나하나가 어떤 행동을 할때 많이 나오고 어떤 호르몬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네 가지 행복 호르몬 잊지 마시고 좀더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